어린 시절 어려운 삶을 살았던 60대 마을 이장이 자신의 4년치 수당 1,1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한 푼, 두 푼 모아진 정말 소중한 나눔입니다. 홍우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강원도가 고향인 65살 김진수 씨에게 어린 시절 삶이란 고달픔 그 자체였습니다. 16살 때부터 야간학교를 다니며 밥벌이에 나섰고 젊은 시절 대부분 기름밥을 먹었습니다. 김 씨의 삶이 안정을 되찾은 것은 지금의 부인을 만나 11년 전 청주 오창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입니다. 대출을 받았지만 번듯한 원룸 건물에 구멍가게도 마련한 것입니다. 동네 이장도 맡게 됩니다. 나무 장작 같은 거 해서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래 먹고 살고 이러니까 뭐 중학교고 뭐 어디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이제 정비공장에 이제 다녀가든지. 남에게 아쉬운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자 김 씨는 그동안 마음 한켠 감춰뒀던 따뜻한 마음을 실천에 옮겼습니다. TV 이래 보면은 참 이쁘싼 어린이 애들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선뜻 뭐 좀 이렇게 좀 뭐 좀 할라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게 보탬이 되면 좀 그거 좀 해보자. 아내도 선뜻 동의했습니다. 이장을 하며 매달 받는 수당은 30만 원. 4년간 모으면 1,100만 원 목돈이 되는데 전부를 동네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. 멋지다고 했죠. 당신 멋져 그랬죠 뭐. 환갑 가까이 되어든 8살 아들 동현이를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김진수 씨. 김 씨가 누띵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세상, 나눔의 가치입니다. CJ 뉴스 홍표입니다.